류마티스는 전신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만성질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이가 많아야 생기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물리치료를 좀 동반을 하게 되고요. 침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한방치료도 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표적치료제에 대한 오해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관절염 약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약들이 있는데 소염 진통제를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 위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런 위염이 적게 생기도록 하는 NSAID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아니면 원래 위염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위염이 더 심해지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염제 계통 약들을 계속 복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처음에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복용을 하다가 항 류마티스 약 물에 약효가 이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됐을 때 끊게 되거나 이제 약물의 용량을 줄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용하면 그런 위험에 대한 우려는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상 실험들이 다 돼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또 안전한 약물들이 시판이 되고 있는 거고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쓰면 안 된다는 이제 오해고요. 처음에 쓰고 각각의 상태에 맞게 약물들을 지속적으로 조절을 하고 다른 부작용, 간 수치가 오르거나 뭐 콩팥 수치에 이상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쓴다고 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글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모든 병이 그렇듯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치료제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류마티스 질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그리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잖아요. 염증 자체를 키우는 것보다는 빨리 치료를 하셔가지고 염증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에 나오는 치료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좋은 치료들, 부작용이 적은 치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치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관절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뼈가 녹을 수가 있고 변형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런 류마티스 질환으로 인해서 전신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불치병이라고 해서 치료를 안 한다 그렇게 되면은 불치병이 더 안 좋은 난치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고 완치가 힘든 병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염 진통제가 염증을 이제 가라앉히는 약인데 계속 복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장기간 아무 이유 없이 증상이 괜찮아졌는데도 계속 복용하는 경우고 염증이 심하고 그럴 때는 이런 소염 진통제를 복용해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도 완화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쓰고 그다음에 이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는 않고 부작용 같은 게 생기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런 걱정은 크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사용을 한 질병이거든요. 그것을 좀 줄이면은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무거운 짐을 많이 들고서 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뭐 무거운 것들을 뭐 들지 않는다든지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손으로 많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좀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온열 치료 같은 경우에 집에서 하는 것들은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좋은 음식들, 항산화,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많이 드셔서 염증을 갖다가 좀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하시면은 도움이 되겠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도 요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 아프실 경우에는 좀 물리치료라든지 침치료라든지 치료를 좀 받는 것들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류마티스는 주로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약간은 움직여주는 게 염증이나 통증에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움직여주시는 게 좋은데 많이 움직이실 필요는 없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관절 기능도 지속적으로 이제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